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용학자들이겠죠. 그들이 많이 헤맨 부분이 있었거든요. 2019년을 대한민국 100년으로 해석을 하면서 선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미 상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저는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좀 흔한 일이거든요. HRS 301이라고 토머스 수호지 이분이 2019년 4월 9일에 하원에서 이것을 냈어요. 토머스 슈오치 의원을 중심으로 낸이 결의안을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미국 상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하는 결의안을 처음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사, 이승만 대통령 건국사에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날짜도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착공하고 19년에 분공한 것이 48년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이고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 48년을 지우기 위해서 19년을 강조하는 식이고, 그래서 북한에 19년을 기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100주년, 한반도 국가 100주년을 같이 축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했거든요. 북한은 1919년 독립운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8살인가 그랬거든요. 12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19년을 말하기를 좀 낯뜨겁기 때문에 잘안 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고요. 대신 26년? 김일성이 하성 의숙에 들어간 이제 14살인가 돼서 좀 그래도 약간 어른기가 날 때, 이때를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때 트드라고 해서 뭐 타도 제국주의 동맹, 트드를 뭐 결성했다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우스꽝스러운 외교가 바로 19년 인정 외교였거든요. 저는 이 조윤재 미국 대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사를 이렇게 릴리스할 때 기만적으로 릴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짧게 잘라져 있는 이 결의안이 일부러 흐릿하게 한것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의 본문을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 19년을 강조하는 것은 없고요.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19년은 어거지로 들어가 있는 거지 미국은 항상 19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48년을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는 1882년 수호 통상 항해 조약, 미국과 조미 그 통상 조약을 맺었던 1881을 기점으로 말하고, 그리고 항상 48년 8월 15일을 진짜 독립 인디펜던스로 말하는 것이 미국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미국에 45년 아니냐고 물어보면, 야, 그때 니네가 독립했냐? 너네 그때 독립됐니? 그때 미군정이었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미군정이 무슨 인디펜던스야. 48년이야. 니네들 나라 등장한 거 48년이야. 이렇게 미국에서 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의안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Where us on August 15, 194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48년 8월 15일,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체되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인 첫 번째 공화국이 1948년 8월 15일로 이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1919년 4월 11일에 착공되어서 1948년 8월 15일에 완공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19년 4월 19일 그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First Korea Congress를 참여하고 있었고, 그때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의회를 열고 있을 그 당시에 여기에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주인공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48년 건국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좌익들은 이승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한사코 45년을 치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국민일보는 그래도 점잖게 이 정도로 보도를 했지만, 이름이 없는 뉴스프리존이라는 그 좌파 계열의 매체에서는 소위 식민사관에 찌든 뉴라이트들은 1948년이 건국의 해라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우고 친일파들을 미화시키려 하는데, 그들이 그토록 추종하는 미국에서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그러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부글부글할 소식이겠다. 약간 북한식 문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완전히 엉터리인 게,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19년에서
48년까지 이 독립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왔고요. 그분의 건국 기념사에는 아예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익들이 너무나 무식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결의안도 19년에 착공, 48년에 완공 개념으로 결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이걸 다 치웁니다. 48년을 치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48년 등장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치우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건국기념 또는 건국절 기념, 건국절 경축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48년 건국을 경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건 참 좀 놀라운 천명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역사전쟁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방 공간 때 아주 준동을 했던 공산주의 세력은 아예 잘라내버리자 이런 종류의 강력한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건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독립운동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지난 취임사에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취임사에 아예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세계 시민 여러분 이것까지 들어있었어요. 좀 재밌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세력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그 세력은 부정선거 문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세력입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 있는 세력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 세력과 유대 세속 세력이 결합돼 있다는 말까지는 가능한데, 유대 기독교적 전통과 정확하게 있다 있는 자유민의 공화국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윤 윤석열 뒤에 있는 세력은 정확하게 유대 기독교적 가치세계 정치운동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세력과 유대 세속 세계라고 제가 분류하는 이 세력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 기독교와 유대 세속은 사실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땐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게 두 바퀴, 오늘 제가 시줄과 날줄이라고 했는데 이 두 바퀴가 같이 가는 세계입니다. 온 세상을 먹이고 입히는 의식주를 관장하는 세계와 그와 동시에 복음을 또는 구원을 선포하는 성교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 세속에 입각해 있는 가령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성교를 부인하고 싫어하거든요. 그의 그 온 차이나라는 책 중국 이야기에는 노골적으로 성교의 관점을 부정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과 유대 기독교적 세력은 거의 같이 가고, 미국 특히 그 외교 역사는 이들의 협업의 역사지만 미국의 원파워, 헨리 키신저 같은 국무부 장관의 파워가 아닌 대통령 파워는 유대 기독교 권력이 주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찬 트레디션으로 보입니다. 세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제가 그냥 정돈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관점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 200년, 300년 장구한 역사를 보면은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은 부인이 쉽지 않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이상한 행보들을 보이고 트럼프의 1776위원회를 가감하게 없애버리고 이런 행보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 마음껏 이렇게 이탈하기에는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자유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르지만 공화당과 함께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있었다 이런 제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적 세계나 유대 세속적 세계나 키워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인데, 유대 세속적 세계는
사실은 시민적 자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경제적 자유에는 관심이 있어요. 유대 기독교적 세력에서는 시민적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적 자유 중에서 공화당의 시민적 자유는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 가치로 필터가 되는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성역이 없는, 필터가 없는, 여과가 없는 자유, 자신들이 진짜 자유를 대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자유가 정말 제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화당의 그 여과 없는 것이 아닌 여과가 있는 자유에 대해서 더 우리가 존중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유대 세속, 유대 기독교를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특히 그런 증표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적 세력에서 특히 이 자유선거,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이 자유선거에 대한 입장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강조한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지난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단위의 국가를 세우는 19세기, 20세기적인 활발한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럼 21세기 지금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파 정권에서 이 정도가 없었거든요.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번 경축사는 상당히 핵심적인 이념 선언입니다.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면 그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한 것도 참 드물고, 그것은 저희가 수년간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흐뭇한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 한반도의 자유가 세계의 자유다. 북한의 자유가 세계의 자유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완곡어법을 썼고 좌우익의 눈치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웅크리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에서 교육,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좌익 계통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북한이 지금 독립이 됐나? 독립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나? 말하자면 북한의 항일 원리주의에 정확하게 반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총 한 번 쏜 것을 가지고 북한의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독립운동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경축사는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이 진짜 독립운동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이번 경축사에서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진짜 독립운동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국가가 됐으니 이제 버전 2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는 좌익들과 완전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